안녕하세요. 박세익 전무처럼 HTS를 설정을 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KB금융 HTS 활용법입니다. 오늘도 상류 CBTV 프로님들이 도와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유시비 김유영입니다. 박세익 전무의 HTS 화면 KB증권 편입니다. 박세익 전무님처럼 HTS 화면 설정하는 법 KB증권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외 지수 현재가인데요. KB에서는 해외 증시 수익 이렇게 주요 지수의 최근 추세를 간단히 볼수 있고요. 두 번째로 해외 등락 현황은 KB에서는 해외 주식 주요 종목 마찬가지로 왼쪽 위에 검색해 주시면 이렇게 켜주시면 되는데 여기 홍콩으로 돼 있는데 미국으로 바꿔주시고 여기 다우 30, 나스닥 100, S&P 500다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외 주식 차트인데요. 여기 해외 지수 상세를 클릭해 주시고 나스닥 종합 더블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해외 지수 차트 켜주실 수 있고요. 해외 주식 차트는 여기 왼쪽 위에 해외 주식 종합 차트 여기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전부 켜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무님이 보시는 MACD 오실레이터 키시려면요. 여기 왼쪽 위에 화살표 모양 클릭해 주시고 지표 검색에 MACD 검색해 주시면 MACD 오실레이터가 나오는데 클릭해 주시고 아래에 있는 거 더블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킬수 있고 여기 네모난 회색 버튼 클릭해 주시고 자리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최고가 최저가 대비 키는 법인데요. 여기 차트 오른쪽 클릭하시고 환경 설정 클릭해 주시면 여기 최저가 대비 현재가 등락률, 최고가 대비 현재가 등락률 켜주시면 됩니다. 여기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국으로 넘어와서 시가총액 종목 조회는 KB에서는 기초 자산 종목 마찬가지로 왼쪽 위에 검색해 주시면 기초 자산 종목 코스피 200 이렇게 켜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현재가 주식 현재가 왼쪽 위에 요거 클릭해서 현재가 창 켜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통합 차트 주식 현재가 옆에 오른쪽에 통합 차트 클릭해 주시면 마찬가지로 통합 차트 켜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분석은 왼쪽 위에 기업 분석 검색해 주시면 여기 두 개가 나오는데 전무님은 이제 FN 가이드 쓰시는데 KB증권에는 FN 가이드가 없어서 요거 비슷한 거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투자자별 순매매 지표 여기 차트에서 투자자별 순매매 지표 켜주시려면요. 아까 MACD 오실레이터 추가하신 것처럼 왼쪽 위에 화살표 클릭해 주시고 여기 지표 검색에 순매수
클릭해 주시고 외국인 누적 순매수. 외국인 누적 순매수 더블 클릭해서 켜주시고 개인 누적 순매수, 기관 누적 순매수 이렇게 켜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무님이 보시는 RSI는 마찬가지로 여기에 RSI 검색해 주시고 클릭해 주시고 아래 더블 클릭 해주시면 이렇게 세팅하실 수 있고, 전무님 RSI 세팅은 과열 침체는 KB에서 돼 있으니까 가운데 기준선 50만 넣어주시면 되고요. 여기 기준선 50, 숫자 50 해주시고 추가 눌러주시고 확인 해주시면 전무님이 쓰시는 차트 설정은 완성됐습니다. 이상으로 박세익 전무처럼 HTS 화면 따라하기 KB증권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